안녕하세요. 홍삼인의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홍삼입니다. 홍삼이 엄마입니다. 홍삼이 아빠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 제주도에 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도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관광도 하고 좀 쉬실 겸 네, 왔고요. 너무도 감사하게도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저에게 네, 제주도 홍보 영상을 의뢰해 주셔가지고 겸사겸사 이렇게 왔습니다. 네, 한번 먹으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몽국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이게 제주도 토속 음식입니다. 네, 이거 모자반을 이제 김장국을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. 한번 양깍지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너무 맛있네요. 아, 이 간을 하나 채운 거 안에도 나는 좀 싱겁게 먹는 편인데도 좀 간이 딱 맞는 것 같아. 그러고 육지에는 이런 게 없는지 모르겠네. 아, 이렇게 맞으셨나 봐요. 진짜. 자, 여러분들 제주도 토속 음식인 몽국을 먹어봤고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이제 저희 다음 음식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고기국수 시킨 것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. 이게 제가 매운맛 고기국수고요. 이게 그 이제 기본 국물 있는 고기국수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비빔 고기국수를 시키셨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제주 돈배고기 그리고 이거 전복 버터구이입니다. 한번 양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다 먹었습니다. 아 너무 맛있었는데 어떠셨나요? 아니 이 육지에서 못 느끼는 그런 맛인 것 같아. 아빠는? 흑돼지라고 거기 그러든지. 네. 아 입에 있는 게 별로 씹을 게 없네. 부드럽고 여기 야채하고 잘 이게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아. 아주 맛있어.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얌딱시개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 거 먹으러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제 저녁에 요거 갈치조림 먹으러 왔거든요. 요게 통 갈치조림인데 요게 해산물까지 들어가는 해산물 통 갈치조림입니다. 한번 얌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와 이게 제가 살아서 이렇게 갈치 큰 건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. 이게 이만하니까 갈치가 엄청 먹을 게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는 것 같아요. 엄마는 원보신 난 것 같아. 뭐 별로 씹을 게 없는 것 같아. 부드러워가지고. 부드럽고 물에도 뭐 많이 먹어봤지만 이거 엄청 부드럽네. 아 담백하면서 맛있네.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이제 제주도 먹거리 투어, 식당 위주로 몇 군데 돌아봤는데요. 이제 내일, 이제 숙소에, 그래서 흑돼지 바베큐 먹방 하는 걸 또 2탄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! 감사합니다.